올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풍경은 최근 몇 년 동안과는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보수 정권에서 추락했던 5.18의 위상도 회복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올해 5.18 기념식에는 대통령 참석이 확실해 보입니다. 선거운동 기간에 광주를 찾을 때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언했던 바입니다. 지금부터 한 달 뒤 5.18 민주항쟁 기념식에 제19대 대통령 자격으로 참석하겠습니다. 대통령 참석은 2013년 이후 4년 만이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이 참석하는 첫 번째 정부 기념 행사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도 9년 만에 제창됩니다. 대통령이 된 지 사흘 만에 지시했고 선거운동 중에 예행 연습도 마쳤습니다. 이 노래 때문에 5.18의 주인공들이 기념식에 불참하기도 했었지만 올해는 5.18 단체는 물론 정치권과 시민 등 참석자들의 규모도 커질 걸로 보입니다. 대통령이 기념사에 어떤 메시지를 담을지는 벌써부터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2013년 당시 최순실의 손을 거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념사는 5.18의 역사적 의미마저 축소했지만 이번엔 각별한 의미가 담길 것으로 기대됩니다. 진정한 그 지역의 새로운 미래를 좀 희망 있게 그릴 수 있는 이런 메시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후보 시절 약속했던 5.18의 진실 규명과 5.18 왜곡 금지 법제화, 헌법 전문 수록 등을 대통령 자격으로 다시 약속할지도 관심입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